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공현진으로 왔는데요.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네요. 2022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친다고 프랜카드가 붙어 있었는데요. 그 약속은 어디 간지 모르겠고요.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물은 지금 현재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. 요 바위들이 물에 잠겨야 되는데 전부 바위들이 돌출되어 있습니다. 자, 주위에 차들이 안 보입니다. 통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뭐 막아 놓은 건 없는데요. 일단은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. 자, 이쪽에서는 상황을 알 수 없고요. 한번 올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공현진에는 낚시 하시는 분이 안 보입니다. 자, 그래서요, 대진항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호리에 들려보려고 했는데 공현진에 와보는 게 더 급선무 같아갖고요, 왔는데요. 공현진에는 출입을 할 수가 없네요, 현재. 자, 공사가 뭐 오래 걸리는 공사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민기적거리고 있네요. 빨리 끝내서 공사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동 대진항으로 이동해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공현진인데요, 미역을 딸 수 있을까 하고 와 보았는데요. 자, 모처럼 물이 빠져가지고요 여기까지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, 자, 이쪽 발길이 닿는 곳에는 미역이 안 보이고 있고요. 딱 한 개 지점에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미역이 보이고 있네요. 자, 저쪽도 미역이 보이는데요, 딱 사람이 들어갈 수, 발길이 닿는 곳은 이미 미역을 다 따갔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미역을 딸 수가 없고요. 딱 사람의 발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, 저 지역에 미역이 붙어 있네요. 네, 가까운 지역엔 다 따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대진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드디어 대진항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는 오늘 8시에 나왔습니다. 그런데 오면서 항구마다 들리면서 와가지고요,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. 지금 한 11시쯤 됐는데요, 벌써 낚시를 마치고 나오시는 분도 계시네요. 자, 지난주에 오면서 들으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한루 많이 나왔다고 하시네요. 근데 오늘은 낱마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여기 한 분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좀 보여달라고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에 나오시는 분 보고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. 좀 잡으셨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잡으셨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야, 씨알은 좋네. 자, 수산항보다 씨알은 좋은데요. 수산항 작아요? 예, 조금 큰 놈도 있는데 좀 잔 놈도 있고. 아, 씨알이 좋네요. 한 30~40마리 될 것 같은데요? 예. 아, 감사합니다. 계속 나오는데? 예. 계속 나오고 있어요? 아, 예, 감사합니다. 자,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방파제 끝쪽에 포인트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. 자, 보자마자 한 마리가 올라오네요. 예,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. 자, 별로 많은 분은 안 계시고요.
한 10여 분 정도 낚시를 하시는데요. 자,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닙니다. 미역이 해초가 걸려왔네요. 해초가 걸려왔고요. 자, 우리 김경림 프로님이 오늘 여기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신 것 같으네요. 자, 방파제 끝쪽에 포인트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쪽으로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.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앉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보면 한눈에 다 보이네요. 자, 지금 시간은 11시입니다. 11시인데요. 자, 여기서 낚시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끼를 다 입으셨네요. 자, 또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. 또박또박 한 마리씩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여기 히트. 자, 이번엔 오른쪽에서 히트입니다. 자, 올라왔습니다. 자, 낚시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고요. 또 하시다가 가신 분도 있고 해서 한 10분 내에 낚시를 하신 것 같아요. 자, 우리나라 최북단 항구 도시인데요. 이렇게 멀리까지 낚시를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. 자, 이쪽으로 한 10km 정도 넘어가면 북한이 나옵니다. 비무장지대가 나오고 북한이 나옵니다. 북한하고 멀지 않은 곳입니다. 자, 또 한 마리가 온 모양입니다. 예. 자, 물 속에서 고기가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곧자도 올라오고 있네. 예. 자, 여기 계신 분도 담아 놓으셨는데, 물을 담아 놓으셔서 몇 마리 잡았는지 모르겠고요, 일단은. 안녕하세요. 자, 돼지랑인데요. 네, 뭐 한 30마리, 40마리 정도 선인 것 같아요. 아직 11시라서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하루 종일 하시면 뭐 풀로 채우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요즘 이변수가 특성이요. 한 군데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나오고 어떤 날은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요. 일정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고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.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. 내일도 잘 나오지 모르겠습니다. 그럼 각자 스스로
판단하셔갖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서 사장님 또 히트. 자, 이 자리가 명당자리인가? 아, 빠진 모양입니다. 자, 빠졌습니다, 이번에는. 자, 여기가 멉니다. 머니까 오셔서 호탕 하시면 안 되니까 심사숙고 하셔서 오시고요. 자, 이면수가 지금 현재 11시인데 한 30, 뭐, 못 잡으신 분들은 한 10마리 안쪽으로 잡으신 것 같고요. 많이 잡으신 분들은 한 30마리, 40마리 잡으셨고, 만족하신 분들은 벌써 나가셨고요. 좀 부족하신 분들은 더 잡고 있습니다. 자, 한 마리만 또 올라오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멀리 대진항까지 왔습니다. 이면수 찾아서 대진항으로 왔습니다. 그래도 온 보람이 있습니다. 자, 양양 수산항에 좀 나오고 있고요. 고송 대진항에 좀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다른 항도 쭉 훑어봤는데 모두 올광입니다. 자, 올라왔나요? 또? 야, 이 자리가 명당인가요? 실력이 좋으신가요? 잘 잡으시네요. 자,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아, 떨어졌습니다. 아깝네요. 자, 아깝습니다. 자, 솔솔. 네, 곧 잘 나오고 있네요. 네. 예,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멀리까지 왔으니까 구독,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보람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.